자, 질문 받으면서 가볼게요. 다음 그림과 같이 한 개의 직사각형을 여섯 개의 직사각형으로 나누었을 때, 여섯 개의 직사각형의 넓이가 각각 저렇게 됐었대. 아, 그랬대. A랑 B 더하기 C를 곱해주세요라고 돼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건? 뭐, 여기는 요거? 잠깐만.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 요렇게, 지금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지금 각각 길이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랬을 때, 얘를, 와, 이거 뭐라고 할까? 잠깐만. 뭐라고 해주는 게 좋을까? 여기는 얘를 그냥 뭐 X, 얘를 Y라고 할까? 그 다음에 얘를 기역, 니은, 디귿이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오케이? 갑자기 기역, 니은, 디귿 좀 그러니까 PQR로 해볼까요? 저기는 쟤네들을 이렇게 PQR로 한번 해보자. PQR 이렇게 해보자. 그러면은 나한테 준게 XP가 얼마입니다? 6입니다. 이런 거 하나 준 거고요. 그 다음에 YP가 B입니다. 그 다음에 XQ가 A입니다. 그 다음에 X, 뭐야, 귀찮네. 그죠? 이걸 일일이 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잠깐만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일일이 다 하는 게 너무 귀찮아 보이는데?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A에다가 B 더하기 C 한걸 곱해달라고. A에다가 B 더하기 C 한걸 곱해달라. 그냥, 다시, 잠깐만. PQR. 여기서 A는 뭐예요? XY라고 하면. A는 XQ죠. 거기다가 B는 뭐야? YP인가요? 그럼 C는 YR이죠. 얘를 해달라라고 했는데, 지금 문제에서 준게 XP는 6이고요. 그 다음에 YQ는 6이고요. 그 다음에 XR은 12입니다. 그럼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태네요. 그죠? 그러면, 일단 요거랑 요거랑 이렇게 곱해보자. 그러면 XP, 그 다음에 YQ로 쓸수 있겠지. 그왜 이렇게 쓴줄 알겠죠? 왜냐면 XPYQ가 이렇게 있으니까 얘는 6 곱하기 6으로 처리하면 될것 같다. 이런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YR이랑 얘랑 곱해버리면 XR이랑 그다음에 YQ랑 이렇게 생각해 줄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XR이 12였으니까, 그다음 YQ가 6이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면은 답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이해됐죠? 그래서 요거 묶어주면 6으로 묶어주면 18 되니까 이거 두개 곱하 얼마예요? 그럼 70 아니 몇이니? 108인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됐죠? 다음 또 질문. 10번. 10번? 10번. 좋습니다. 자, 실수 ABC에 대해서 저기 있는 쟤를 구해주세요라고 했어요. 자, 요거, 요거, 요거를 주고서 여기 있는 얘 값을 구해달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 있는 얘를 딱 제일 처음에 딱본 순간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났어? 어떻게 해주면 좋겠다. 형민아. 통분? 통분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괜찮긴 한데, 괜찮네. 통분해주면 좋겠다. 잠깐만. 이것도, 여기 있는 얘를 제곱해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여기는 얘도 통분을 하고, 여기는 얘도 통분을 하고, 통분해서 정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두 가지 다 괜찮을 것 같은데, 우선 통분이 좀더 괜찮아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얘도 통분을 하면은, 이게 A, B, C분의 뭐가 되는 거야? A, 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일단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볼 만한 게 뭐야? 여기 있는 얘와 여기 있는 얘를 알고 있다면 당연히 얘를 구할 수 있을 테니까 그걸 토대로 얘를 구할 수 있어요라는 생각을 해줄 수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얘가 궁금했으니까 얘를 통분해주면 A제곱, B제곱, C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는 A제곱, B제곱, 그 다음에 B제곱, C제곱, 그 다음에 C제곱, A제곱 이렇게 통분이 될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얘는 어차피 ABC 전체의 제곱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있는 얘는 구할 수 있는 게 확정이 된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여기 있는 얘만 구하면 되는데 여기 있는 얘를 구하려면은 결국 뭘 해주면 좋겠다?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라는 거를 제곱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야. 되죠? 그래서 요거를 제곱해봤어라고 한다면 얘는 A제곱 B제곱 더하기 B제곱 C제곱 더하기 C제곱 A제곱 이렇게 된 거에다가
두 배의 ABBC, 그러니까 AB제곱 C, 그 다음에 BCCA니까 BC제곱 A, 그 다음에 CAAB니까 CA제곱 B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여기 있는 얘를 내가 ABC로 묶어버렸더니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알고 있고, 이거 알고 있고, 여기 있는 얘도 알고 있고, 여기 있는 얘도 알고 있어. 구할 수 있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얘를 구할 수 있군요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얘가 구해진다면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구하면 되겠다라는 흐름만 잡아줄 수 있으면 될것 같아요. 이해됐죠? 기본적인 그런 흐름으로 가져가면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생각했던 것도 한번 해볼까요? 좀 복잡해지는. 자, 일단 여기 있는 얘를 제곱해서 얘를 만들 수 있긴 한데,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더하기 c분의 1, 이거를 제곱해. 그러면 a제곱분의 1 더하기 b제곱분의 1 더하기 c제곱분의 1이 되고, 더하기 두 배에 뭐가 되는 거야? 얘랑 얘랑 곱해서 ab분의 1이 될 거고, bc분의 1이 될 거고, ca분의 1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이해돼요? 그러면 여기서 얘를 통분하는 게좀더 ABC분의 뭐가 되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될 테니까. 두 배. 이렇게 될 테니까. 여기서 얘를 구하는 거 아까 가능했었고요. 그죠? 여기는 얘는 알고 있는 거고, 여기는 얘 알고 있는 거니까 얘가 좀더 수월하게 나온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지?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오케이?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들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 해주면 괜찮지? 됐어? 좋습니다. 자, 11번 질문. 자, 요거는 좀 별표를 하나 쳐주세요. 되게 뜬금없는 녀석이죠? 자, 봐봐. 여기서, 일단 선생님이 요런 얘기 잠깐만 해볼게. 우리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라고 하는 애가 있잖아. 오케이? 이런 애가 있어. 여기는 얘가 변형이 되면 어떻게 변형이 된다라고 했었죠. 요건 꼭 기억해 주세요. 되게 중요한 아이입니다라고 했었어. 그렇지. 2분의 1 하고 뭐가 있었어? a-b의 제곱, b-c의 제곱, 그다음에 c-a의 제곱. 요렇게 됩니다라고 했었잖아. 그지? 여기서는 좀 특이하게 얘가 0입니다라는 정보를 줬을 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야. 그럼 여기는 얘가 0입니다라고 준 거랑 똑같은 거잖아, 지금. 그죠? 근데 얘가 0입니다는 좀 특별해요. 왜냐면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인 형태가 되기 때문에 되게 특별한 아이가 돼. 그럼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지? 각각이, 얘도 0이 돼야 되고, 얘도 0이 돼야 되고, 얘도 0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뭐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라고 하는 애가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된다라는 이런 정보를 하나 우리가 얻게 된다면 이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정보는 A는 B이고 B는 C이고 C는 A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A는 B는 C이다라는 이런 형태를 얻을 수 있게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봐봐. 여긴 분명히 등식 하나 있잖아. 그지? 여긴 등식 몇개 있어? 두개 있죠. 그러니까 어떤 효과가 벌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식이 두 배가 돼라고 생각할 수 있어. 오케이? 식이 하나만 있었는데 식이 두 개만 돼라고 한다면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정보는 우리가 보통 연립방 정식이다 뭐 이런 걸 푼다라고 생각했을 때 식이 하나만 있으면 어때? 식이 하나만 있으면 미지수 하나만 풀수 있잖아, 그렇지? 식이 두개 있으면 미지수 두개풀수 있지. 그러니까 뭔가 좀 부족해 보이는 식을 하나 늘려주는 효과가 나타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그래서 인지해 놓고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까지 됐어? 그럼 봐봐. 여기선 분명히 x랑 y랑 z, 그다음에 x랑 y랑 z에 대한 식이 몇개 있어요? 두개 있어요. 미정계수는 두개 있는데 식도 두개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저기는 쟤를 해결하기에 뭔가 좀 어때? 부족한 느낌이 강하죠. 됐어? 식이 모자란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됐어? 그러면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를 통해서 여기 있는 얘를 변형을 통해서 얘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너무 좋겠지만 변형을 가지고 얘랑 얘를 어떻게 변형해서 여기 있는 이런 모양을 만드는 게 지금 현재는 불가능하단 말이야. 그렇다는 얘기는 x랑 y랑 z를 따로따로 구해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 있는 얘를 두 개씩 해가지고 얘를 구하는 건 너무나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죠? 됐어? 여기까지가 이제 전제, 그리고 너희들이 알아둬야 될 조건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제부터 진짜 풀이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잘 봐봐. 여기서 내가 X라는 걸 그냥 A라고 볼게요. 그 다음에 이 Y라고 하는 거를 B라고 볼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4Z라고 하는 거를 C라고 보자. 라고 한다면, 여기 주어져 있는 이 식들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지금 얼마예요? 12예요. 라는 뜻이고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얼마예요? 48입니다. 이렇게 준 거랑 똑같죠. 여기까지 괜찮? 그러면 내가 얘랑 얘를 통해서 얘를 제곱하면 144가 될 테고, 여기 48이 될 테고, 더하기 두 배에 뭐가 되겠어?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수 있을 것 같아. 그죠? 그러면 여기는 얘가 이렇게 넘어가니까 얼마가 되고? 96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얘랑 얘랑 약분해서 사라지니까 결과적으로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라는 값이 뭐가 되는 거야? 48이 되는 거야. 됐어? 여기서 이 숫자와 여기는 이 숫자의 관계를 생각해 보자는 거지. 그러니까 보면은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가 어때? 지금 현재 같아집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해됐어? 다시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랑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서로 같은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됐나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얘랑 얘랑 같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다? a는 b는 c예요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쉬웠어요. 이해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얻어낼 수 있나요? 이게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이었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봐봐. 우리가 이식 하나랑 이제, 이게 여기는 이 식은 지금 원래대로 돌려놓으면 결국 어떻게 돼 있는 상황이야? X는 EY는 마이너스 4Z입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고, 여기 처음에 주어져 있었던 X 더하기 EY 더하기 마이너스 4Z가 얼마입니다? 12입니다라는 이 식을 이용해서 여기 있는 얘네들, 얘랑 같은데, 같은데 다 더한 게 12였으니까 이거 하나하나는 각각 4일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왜 가능해지냐면 이두 개의 식이 요렇게 요두 개의 식과 하나의 식으로, 그러니까 식이 하나가 늘어나게 되면서 내가 여기 있는 이 변수를 하나 더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되겠어? X는 4가 되고, Y는 2가 되고, Z는 마이너스 1이 되면서 요거 세 개를 다 더한 결과는 7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우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좋습니다. 어려워. 왜? 여기 있는 요 흐름을 정확하게 기억해 놨으면 좋겠어요. 다시. 여기 있는 이 식이 되게 특별한 아이거든? 여기 있는 얘는 되게 장난칠 게 굉장히 많은 아이 중에 하나야. 그래서 얘가 된다라는 사실 먼저 알고 있고, 우리. 그 다음에 얘가 빵인 상황. 즉,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랑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같은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결과적으로 A는 B는 C다라는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다라는, 요걸 놓쳐버리면 못 푸는 문제가 많은데, 여기 있는 얘랑 같다는 상황 자체를 식으로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숫자로 주게 돼요. 얘가 48이고 여기가 48이다. 라는 이 숫자로 주기 때문에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가 같은지 다른지를 판단하기가 되게 어려워. 신경 써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소리야.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이렇게 식이 모자라는 상황이 발견됐을 때는 우리는 여기 있는 얘와 여기 있는 얘가 같은지 다른지를 의도적으로 확인해 줘야 된다는 소리가 됩니다. 알겠죠? 꼼꼼하게 여기까지 처리해 줄수 있으면 좋겠어. 정리하고요. 넘어갑시다. 가볼게요. 22번입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 주어져 있는 이 상황을 좀 관찰해봐.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있잖아. 습관 자체를 뭘로 들여주면 좋냐면 궁금한 게 뭐였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고, 오케이? 제일 먼저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는 처음에 주어진 조건도 아니고 궁금한 게 뭔지,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게 뭔지를 먼저 관찰하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가 궁금해요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여기서 얘를 다이렉트로 구하는 것도 괜찮긴 하지만 여기 있는 얘를 구하려면 내가 뭘 알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그러니까 미로를 있잖아, 얘들아, 거꾸로 간다고 생각해 주면 좋아요. 오케이? 미로를 풀때 처음부터 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 진행한다. 그러니까 얘가 궁금해요라는 상황이 됐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 성범아?
예를 구하고 싶어. 그럼 우리가 배웠던 어떤 관계 중에서 뭘 알면 예를 구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할수 있지. 그렇지. x 플러스 x분의 1이거나 x 마이너스 x분의 1 요런 애들을 알고 있다면 얘네들을 통해서 나는 분명히 곱셈공식 변형을 가지고 쟤를 구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할수 있잖아. 그리고 여기는 얘네들은 그러니까 얘가 얼마다, 뭐 여기 동그라미다, 얘가 얼마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 얘네들은 어떻게도 생각할 수 있겠어? x 제곱에 플러스 1 플러스 어쩌고 x는 0입니다라는 형태거나 x 제곱 여기서 마이너스 1 플러스 어쩌고 x는 0입니다 라는 형태가 있으면 얘네들은 반대로 이렇게 변형할 수 있을 거고 이렇게 변형된 걸 가지고 나는 얘를 구할 수 있을 거야라는 생각도 할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뭘 만들어 달라라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2차 방정식 하나 만들어 주세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 하나 만들어 주세요.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사항이 최고차항이랑 그다음에 상수항의 절대값은 서로 같아야겠군요. 그래야 뭔가 이야기가 되겠군요. 그래야 저 녀석을 풀수 있겠군요라는 생각을 할수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힌트를 미리 가지고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봐봐. 이게 원이 이렇게 하나 있어요. 근데 여기 정삼각형이 하나 있죠? 그다음 원의 중심이 하나 있고요. 근데 중심을 잡아가지고 요렇게 지금 이어가지고 여기는 요 길이를 x라고 했고 여기는 이 길이가 1이 됐을 때 상황에 대한 생각이잖아. 여기까지 괜찮지? 그러면 봐봐.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요렇게 선들을 좀 그어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그럼 봐봐. 자, 얘가 x인데 이 길이랑 이 길이랑 이 길이랑 이 길이 다 같지. 얘도 당연히 x일 거고 얘도 당연히 x일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이 밑에 있는 이 길이는 2x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거 반쪽짜리 요 녀석은 x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됐죠?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 내가 지금 여기서 뭘 만들고 싶어? x에 대한 하나의 관계식을 만들고 싶어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식이 나올까를 생각해 보는 거야. 지금 어떻게 하면 지금 여기서 어떤 조건을 사용하면은 x에 대한 방정식을 구할 수 있을까? x에 대한 식을 구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는 거야. 오케이? 선생님이 여기서 포인트로 잡고 싶은 거는 뭐가 있냐면 요렇게 돼 있는 이 직각삼각형을 가지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들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야. 왜냐면, 자, 봐봐. 피타고라스 정리는 나한테 등식을 하나 전달해주죠. 맞아요? 피타고라스 정리는 등식을 전달해주죠. 그리고 x와 그 다음에 주어져 있는 조건인 이 1이라는 거, 요 1과 x를 다 사용할 수 있는 등식을 하나 만들어내야 내가 원하는 x에 대한 방정식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느낌이거든. 이해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요 삼각형이 나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길이는 뭐야, 얘들아? 이 길이는 요 길이랑 똑같잖아. 그지? 근데 여기는 이 길이와 여기는 요 길이는 루트 3배 차이 나니까 루트 3분의 x가 될게 분명하고 거기는 이게 2배가 될 테니까 루트 3분의 2x. 그러니까 요 길이는 루트 3분의 2x가 될게 너무나 확실해요. 이거 판지름이니까. 됐죠? 다음 두 번째. 자, 여기는 요 길이는 이거 반땡한 거니까 2분의 x가 될게 분명하고요. 그죠? 내가 지금 알고 싶은 거는 지금 여기는 요 길이를 구하고 싶은데 이 길이와 이 길이는 루트 3배 차이 나는 거니까 반대 루트 3을 나눠주면 되죠. 2루트 3분의 x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끝났잖아. 그죠? 이거의 제곱은 뭐야? 3분의 4의 x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요 녀석의 제곱은 12분의 x의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요 녀석의 제곱은 뭐가 되겠어? 2분의 x 더하기 1 전체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이게 x에 대한 관계식이 되면서 이거가 x에 대한 방정식이 될 거고, 얘가 뭐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형태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 되겠다. 무슨 말이야, 이니? 오케이?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다 12분의로 통분해 주는 게 좋겠네. 얘는 12분의 16x제곱. 그 다음에 12분의 x제곱. 그럼 4분의니까 12분의 3x제곱 이렇게 되니? 됐나요? 그 다음에 더하기. 뭐가 잘못됐나? x 더하기 뭐가 됩니다? 1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럼 봐봐. 여기 내가 12분의 4x제곱이니까 요거랑 요거랑 이렇게 다 없애주면은 x제곱이 될 거야. 12분의 10이니까. 됐죠? 는 x 더하기 1이 됩니다. 즉,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나왔다. 그러면 여기서 x제곱 마이너스 1은 x가 되는 거니까 x 마이너스 x분의 1이 1이 됩니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얘를 가지고 저기 있는 제를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였군요. 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소리예요. 됐어?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잡아가야 돼. 알지?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삼각형을 발견하는 과정을 있잖아. 지금 이거 선생님이 삼각형을 그냥 내가 딱 발견해서 바로 너한테 알려준 것뿐이잖아. 근데 너희 스스로 지금 여기 있는 이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의 존재를 발견해서 얘가 식으로 환산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너희 스스로 해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돼요. 다시 여기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걔가 식으로 환산될 만한 정보가 뭐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식으로 환산될까? 이런 건데 잘 봐봐 얘들아. 여기 있는 얘가 이렇게 돼 있잖아. 됐어? 그러면 여기서도 선생님 여기서도 뭘쓸수 있어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수 있어요. 이것도 분명히 직각 삼각형이거든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수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얘는 식으로 환산이 될까요? 이건 식으로 환산이 안 돼요. 왜냐면 어차피 여기서 벌써 뭘 썼어? 2대 1대 루트 3이라는 정보를 썼잖아. 맞아요? 이거 환산해봐. 이거 그냥 다 식으로 만들어봐야 당연히 성립하는 그 피타고라스 정리 하나밖에 못 만든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는 환산이 안 되는 삼각형이고 얘는 식으로 환산이 되는 삼각형이야. 그럼 너희가 해야 되는 건 식으로 환산되는 삼각형이 뭔지. 그리고 그 핵심은 뭐야? 내가 알고 있는 미정계 수와 그 다음에 여기 주어져 있는 이 1이라는, 여기 있는 이 1이라고 하는 여기 있는 얘를 어떻게든 이용한 하나의 뭘 만들고 싶은 거야? 식을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저기 있는 쟤를 포함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뭘 하고 있어? 식으로 환산하고 있어. 이런 느낌.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딱 처음 봤을 때그 정도의 생각까지 자연스럽게 해낼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나머지 정리,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이쪽 파트인데, 일단 항등식은 너무나 쉬운 파트이기 때문에, 굳이 뭐 선생님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냥 문제 풀면서 핵심 키워드 정도만 정리하고 넘어갈 거야. 근데 일단은 우리가 배우는 항등식이라는 거 주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 항등식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교과서적인 측면과, 그 다음에 사용적인 측면에 대해서 두 가지로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항등식이라고 하는 건 얘들아, 등식의 한 종류라고 했잖아. 등식에는 이제 항등식이 있었고, 그다음 뭐가 있었어? 방정식이 있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봐봐.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가 0입니다라는 식 하나와, 그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가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입니다. 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해. 일단 첫 번째로는 교과서적인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방정식이기 때문에 얘의 목표는 뭐야? 얘는 애시당초 이게 같아요가 아니라 같게 해주세요라는 뜻이었고요. 그래서 같도록 하는, 같게 하는, 뭘 구해라? x 값을 구해라. 이게 방정식의 핵심이었죠. 그래서 방정식을 푼다라는 거는 이걸 만족하는 x값을 구하는 걸 방정식을 푼다라고 얘기했었고, 항등식에서는 애시당초 두 개가 뭐예요? 얘가 같아요라는 뜻이었기 때문에 두 개가 완벽하게 똑같으려면 이제 뭘 해야 될까? 나는 x에는 관심이 없어. 여기서는 뭐에 관심 있는 거야? 미정 계수, 계수에 관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는 미지수를 구하는 게 목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 있는 얘는 미정 계수를 구하는 게 목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x값을 구하는 게 목표고 얘는 x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ABC 계수를 구하는 게 목표겠죠. 그래서 뭐 계수 비교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수치대의 법도 있고 등등등 있어. 이런 얘기가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가 완전히 다르다. 그리고 너희가 이제 봐봐. 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게 AX 더하기 B예요라고 문제에서 이렇게 줬다면 여기 있는 얘는 딱 이렇게만 줬다면 얘는 방정식인가요? 항등식인가요?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오케이? 이게 항등식이라고 표현을 주거나 아니면 방정식이라고 표현을 줘야 아예 해결 방법 자체가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항등식입니다라는 표현을 줬다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a는 1이고요. b는 뭐가 됩니다? 1이 됩니다. 이렇게 푸는 거고요.
얘가 만약에 방정식입니다.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다면 이거 넘기고 이거 넘겨가지고 a-1x는 b-1-b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a가 1이 아니라고 했을 때 얘가 넘어가면서 x 값은 뭐가 됩니다? a-1분의 1-b가 됩니다. a는 1이 아닐 때. 됐습니다. 다시 봐봐. 똑같은 식인데 얘가 항등식 입장에서 접근하느냐, 방정식 입장에서 접근하느냐, 완전히 느낌이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등식을 봤을 때 얘가 항등식인지 방정식인지 정확하게 너희가 구분해 줄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근데 그 구분해 줄수 있는 능력은 그냥 관심이야. 그냥 이식 앞에 항상 뭐라고 표현이 주어져 있을 거야. 이 식이 방정식이에요. 아니면은 모든 x에 대해 성립합니다. x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분명히 표현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 표현에 집중하라는 소리야. 식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 식이 어떤 식인지를 항상 우리는 신경 써가며 생각해 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적인 측면은 결국 뭘 구하는 게 목표라고? 미정 계수를 구하는 게 목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실사용에서의 항등식,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거는 얘는 변형이 핵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미정계수 구하는 거 여기서만 이렇게 다루게 될 거고 나머지 항등식은 전부 다 변형 입장에서 생각을 해줄 거예요 라는 느낌으로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항등식은 뭐 특정한 문자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식뭐 이렇게 거창하게 되는데 그냥 좌변 우변이 그냥 같은 식 좌변 우변이 아예 그냥 같은 식을 가지고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요. 그래서 항등식에서 미정계수를 구하는 방법 중에서 얘는 계수 비교를 이용해서 지금 구하고 있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것뿐이니까 굳이 선생님이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다 알고 있죠, 이 정도는. 그래서 넘어. 그래서 미정계수를 구하는 방법을 미정계수법이라고 하고 미정계수법에는 계수비교법과 수치대입법이 있다 정도는 당연히 알고 있는 거고요. 그죠? 그럼 얘들아 여기서 미정계수법에서 진짜 중요한 거, 그리고 우리가 진짜 많이 사용하는 게 계수비교법이니 수치대입법이니를 한번 생각해 봐. 치우. 뭘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 지금 수치대입. 진짜? 수치대입부터 많이 사용해? 약간 아, 그래? 좋아요. 그 다음에 준이는 어때? 계수비교법을 더 많이 사용해? 일반적으로 있잖아. 일반적으로 뭔가를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을 때는 당연히 계수비교법을 사용하는 게 훨씬 더 편하죠. 맞아? 이렇게 돼 있을 땐 계수비교법이 훨씬 더 편해. 근데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건 치우 말대로 정말 중요한 방법은 뭐냐면 수치대입법이라는 방법이 진짜 중요한 방법이에요. 왜냐면 계수비교법이라고 하는 방법은 너무 뻔해요. 이거 못하는 사람 없어요. 누구나 다할수 있습니다. 좀 귀찮고 그냥 귀찮은 것뿐이지, 그지? 수치대입법이라는 방법이 진짜 중요한 건데 항등식이라는 건 애시당초 양변이 뭐예요? 같아요라는 의미를 가지고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두 개가 같아요이기 때문에 x에 당연히 뭘 집어넣어 성립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런 문제는 물론 내가 수치대입을 쓸 필요가 전혀 없겠지만 수치대입법을 가지고 이제 나중에 우리가 뭘 배우고 나머지 정리라는 걸 배우게 될 거고요. 거기서 확장돼서 인수정리라는 것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념의 확장성 면에 있어서는 수치대입법이 훨씬 더 중요하고 우리가 뭔가 해결하기 곤란한 상황은 수치대입이 해결해 주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그래서 필수 유형 1번으로 가봅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봐. 여기 1번 문제 딱 봐봐, 얘들아. 1번 문제. 이제는 그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로 풀까, 어떻게 풀까, 그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했어요. 다시 봐봐. 여기에 등식이 하나 딱 존재하고 있고요. 등식이 존재하고 있고, 요 앞에 뭐가, 있어? 얘 수식어가 있죠. 모든 x에 대하여 등식이 성립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 얘는 나한테 뭘 말해주고 있는 거야? 이 식은 방정식은 아니에요. 이 식은 항등식이에요를 전달해주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해되죠? 그래서 얘랑 서로 같아요니까 항등식을 통해서 계수 비교법이든 뭘 해서 a랑 b랑 c를 구해달라는 이야기구만이라고 생각해줄 수 있을 것 같아. 됐죠? 오케이. 어떻게 풀려야 되나? 다시 물어봐. 아, 그냥 아, C 먼저 풀고?
뭐부터 푼다고? 아, 그, 제가 마이너스 300이잖아. 그랑, 이랑, 그 다음에. 아, 이렇게 해야지. C 먼저 구한 다음에 C를 하니까 A를 구할 수 있고, A를 알고 C를 하니까 B를 구할 수 있다. 오케이. 그거 괜찮아요. 그러니까 얘를 결국 전개해서 계수 비교를 하겠다라는 의미인 것 같고, 그몇 번째 항부터, 몇차 항부터 조사할지는 상황에 따라 제가 생각을 달리 할 거예요. 이런 뜻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괜찮죠? 근데 잘 봐봐. 이게 좀 문제가 재밌네요. 만약에 여기서 A 더하기 B 더하기가 아니라 A 더하기 B 빼기 C가 궁금했어요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ABC 구한 다음에 해도 되잖아. 그지? 근데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말해주고 싶은 거는 뭐냐면, 궁금한 게 뭔지를 먼저 관찰하고, 주어져 있는 게 뭔지를 관찰한다. 이 순서를 알려주고 싶어. 다시. 얘를 먼저 본 다음에, 여기서 A랑 B랑 C를 구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다음에, 여기 있는 얘를 보면 어때? A랑 B랑 C를 다 구한 다음에 이걸 계산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할수 있잖아. 근데, 얘가 궁금하네? 라는 생각, 얘가 궁금하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기 있는 얘를 문제를 바라보면은 나는 이 문제에다가 뭘할 거냐면 X에다 그냥 1 넣어버릴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A 더하기 B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는 C 더하기 2가 되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는 이 값은 뭐가 됩니다? 7이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풀어주면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항등식이니까 내가 할수 있는 일은 굉장히 많다고 했잖아. 근데 그중에서 계수비교법은 가장 최하급이야 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어. 정말 중요한 건 수치대입법이고, 내가 궁금한 거는 내가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 저기는 쟤를 만들 수 있는지 그 모양을 자꾸 보면서 식을 관찰하는 그런 습관들을 들여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됐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다음 두 번째, 여기는 요 문제는 다 전개한 다음 계수비교법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당연히 수치대입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편하죠. 뭐1 넣고 1 넣으면 이거랑 이거 빵 되니까, 그다음에 마이너스 2 넣으면 이거랑 이거 빵 되니까, 그다음에 0 넣으면 이거랑 이거 빵 되니까 다이렉트로 나머지 한 계수들을 구할 수 있어요. 이 정도는 다 잘할 수 있을 거야.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핵심은 뭐다? 궁금한 게 뭔지 먼저 관찰해 주세요. 알겠죠? 넘어갑시다. 이런 것도 다 괜찮죠? 저와 여기 있는 얘는 등식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얘는 X도 있고 Y도 있고 K도 있잖아, 그지? 그럼 우리가 보통은 X랑 Y는 변수 취급을 하고 K를 상수 취급하지만 지금 여기 있는 얘는 모든 실수 K에 대해서 성립하도록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K에 대한 항등식이 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풀 때는 어떻게 접근한다? K가 있는 것과 K가 없는 것으로 싹 정리해서 얘도 빵이고 얘도 빵이에요, 그냥 이런 느낌으로 생각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알겠죠? 아니면 또뭐 해도 되겠어? X에다가 뭐0 넣어버리고 Y에다 0 넣어버리면 K 값 구할 수 있겠네. 됐습니다. 아니잖아. K에다 뭔가를 넣어야지 지금 X랑 Y에다 뭔가 넣는 게 아니잖아. 됐어? 다시 내가 지금 궁금한 게 X랑 Y를 구하고 싶은 거지 K를 구하고 싶은 게 아니란 말이야. 됐어? 그러니까 K에 넣는 게 아니라 다시 X랑 Y 넣는 게 아니라 K에 뭔가를 넣어서 생각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괜찮죠? 됐어? 그러니까 봐봐.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항상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런 수식어들, 이런 변수.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라고 불리는 애들은 딱 크게 두 개로 분류가 돼요. 얘가 변수인지 아니면 상수인지 이렇게 딱두 가지로 분리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뭔가 문자가 변수였으면 나머지 문자는 상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변수가 두 개일 수도 있고 변수가 세 개일 수도 있어. 오케이? 어쨌든 이렇게 두 개로 분리되는데 문자가 이렇게 여러 개 있는 식에서는 항상 그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거는 수식어에 충분히 다 표현이 돼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거 먼저 확인하고 그걸 토대로 문제를 풀어주세요. 그거를 기본 습관으로 잡아줍니다. 됐습니다. 오케이? 넘어가. X랑 Y에 대한 항등식. 요것도, 볼게요. 자, 이거 1번이랑 2번 지금 한번 풀어봐봐. 봐봐, 여기서는 딱요 얘기만 하고 넘어갈게요. 봐봐. 일단 얘는 X랑 Y에 관계없이 등식이 항상 성립한다. 여기는 이 식은 X랑 Y의 항등식인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x가 있는 애들 묶어주고 y가 있는 애들 묶어줘서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얘가 빵이에요, 얘가 빵이에요라고 해서 이렇게 풀면 끝나는 것 같아라는 느낌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도 지금 이거를 딱 빼버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이렇게 관찰을 하게 된다면 얘도 여전히 좀 어떤 느낌이냐면 x랑 y에 대한 항등식 느낌이야. 그지 아니?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건 이거야, 이거, 이거. 이거 진짜 되게 중요해. x랑 y를 하나의 식으로 묶어놨다는 건두 개가 연결돼 있다는 뜻이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잘 봐봐. 첫 번째 문제랑 두 번째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 얘랑 얘의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면 여기는 x랑 y에다가 이게 x고 이게 y라면 x, y, x, y, x, y, x, y 아무거나 단어도 괜찮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냥 그 순수하게 x랑 y에 대한 아무거나 다 집어넣어도 무조건 성립하는 식이다라는 뜻인데 여기는 얘 같은 경우는 어때? x가 결정나면 거기 있는 걔는 y는 따라서 하나가 결정날 수밖에 없지. 왜? 얘네 두 개가 하나의 식으로 묶여 있으니까. 이해돼요? 그러니까 x가 결정나면 y가 결정나니까 x랑 y랑 완전히 자유롭게 따로따로 놀 수가 없는 구조의 식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를 딱본 순간 이걸 만족시키는 이라는 이런 말을 본 순간 아, 여기 있는 얘는 x랑 y가 묶여 있으니까 이거는 x랑 y에 대한 항등식으로 바라볼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면 되고요. 그래서 뭘 하면 돼요? 둘 중에 하나를 소거해서 그대로 집어넣어 준다면 이제 y는 소거된 거니까 얘는 x에 대한 항등식으로 바라보면 되겠군요. 그러니까 소거해서 집어넣은 거를 이렇게 표현해서 얘가 빵이구나, 얘가 빵이구나로 식을 이렇게 전개해 나가면 되겠군요. 라는 흐름을 잡아주면 된다는 소리야. 알겠죠? 크게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넘어갑니다. 됐어? 항등식은 이런 느낌이야. 자, 넘어가서 3번. 시간이 좀 애매하네. 봅시다. 자, 다항식 여기 있는 얘를 얘로 나눈 몫이 얘고 나머지가 얘입니다라고 주어졌어요. 얘는 나한테 뭘 써라. 나누기 한 결과를 지금 말해주고 있잖아, 그렇지? 나한테 뭘 써라? 나눗셈의 관계식을 써주세요라는 뜻입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3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에 플러스에 ax 플러스 2가 있었어요. 여기 얘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로 나눈 몫이 3x 더하기 b가 되고요. 나머지가 2x 플러스 c가 됩니다. 를 토대로 이 식을 가지고 a랑 b랑 c를 구해주세요라는 문제였구만. 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죠? 여기서 궁금한 게 얘였어요. 근데 c는 지금 어딨니? 여기 있었으니까 아까처럼 x에 뭔가를 집어넣어서 다이렉트로 저 모양을 만들 수는 없을 것 같아. 그죠? 얘는 어쩔 수 없이 a랑 b랑 c를 다 각각 구할 수밖에 없겠구나. 근데 얘가 몇 차식이니까? 3차식인데 지금 3차의 개수는 결정나 있는 상태니까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게 2차식, 1차식, 상수항. 총 3번 비교를 할수 있으니까 미정 개수 3개 해결할 수 있겠구나. 됐습니다. 비교하는 건 따로 안 보여도 될것 같고요. 다음, 두 번째. 자, 여기는 얘. 나누어 떨어진다. 얘는 AX의 세제곱 더하기 11X의 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4가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2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하니까 이런 모양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내가 궁금한 건 A랑 B가 궁금하구나. 그러면은 식을 두개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있는 얘는 몰라. 전개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얘는 어쩔 수 없이 X에다가 마이너스 1 한번 집어넣어서 식 정리해주고 X에다 2 한번 집어넣어서 식 정리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식이 두 개가 나올 테니까 A, B 구할 수 있겠군요. 이런 느낌으로 처리하면 되겠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개수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죠. 사실 엄밀히 말하면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여기다 이렇게 달아주면 돼. 그냥 AX 마이너스 2 플러스 2 이렇게 달아주면 돼. 됐어? 얘가 3차식이고 최고차항에서 A이고 상수항은 마이너스 4니까 이렇게 달아놓고 시작하면은 개수 비교로도 충분히 가능하긴 하죠. 굳이 그럴 필요 없다는 소리지. 됐어? 넘어가시죠. 여기부터는 조금 이따 다시 이야기를 잠깐 쉬었다 갑시다. 그게 그 많이 나왔던 주제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자 요렇게 주어져 있는데 궁금한 게 그러니까 일단 전개한 식이 이거래. 궁금한 게뭐 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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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었을 때 우리가 할수 있는 일들을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시 봐봐. 얘가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우리는 제일 먼저 뭐 구하는 건 되게 쉬워요.
최고차항이랑 상수 구하는 건 너무나 쉬워요. 얘네들을 구한, 특히 얘를 구하는 거는 계수 비교를 이용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를 5번 곱하면 될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32가 될 겁니다. 이런 느낌이고요. 상수항은 1을 5번 곱할 거예요 라고 생각해도 되고, x에다 통째로 다 0을 집어넣을 거예요 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랑 요거 구하는 거 굉장히 쉬운 일이 될 거고요. 얘는 마이너스 32에다가 얘는 1이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통째로 구하는 거, 이렇게 통째로 구하는 얘네들은 하나씩 하나씩 다 구해서 더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한 방에, 그죠? x에다 뭘 집어넣으면 참 좋겠다. x에다 1을 집어넣으면 저 모양이 그대로 나오겠구나 라는 생각을 통해서 1을 집어넣어 봤더니 2가 되고, 2의 5제곱이니까 얘는 32가 되겠지? 이런 느낌일 거고. 만약에 얘랑 비슷하게 a0-a1 더하기 a2-a3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지그재그로 가다가 a10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요 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x에다 뭘 집어넣어 버리면 됩니다.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한번 집어넣어 버리면 됩니다. 이런 느낌이죠. 오케이? 그래서 뭐 크게 어렵지 않고. 그래서 요거랑 요거 두개더 해가지고 이런 모양 만들 수 있을 거고, 빼서 얘랑 얘랑 더하면 짝수, 얘랑 얘랑 빼면 홀수 만들 수 있다. 이런 것들 다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죠? 오케이? 만약에 여기서 궁금한 게 이런 거였다라고 생각해 보자. 2의 10제곱에 a의 10 더하기 2의 9제곱에 a의 9 댕댕댕 가가지고 두 배에 a1에다 더하기 a0를 구해주세요 라는 이런 문제를 봤어 라고 생각하면은, 저긴 저 식에다 뭘 집어넣으면 땡이야?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땡이죠. 그죠? 그냥 그 모양 자체를, 이 모양 자체를 어떻게 하면 이 식에서 만들 수 있을까라는 그냥 고민을 해주면 된다는 소리가 돼요. 그게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됐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무턱대고 그래서 이렇게 알려주면은 이런 친구들도 가끔 있어요. 아, 무조건 계수의 총합이라고 하는 거는 x에다가 그냥 1을 대입하면, 요거 대입하면 된댔어 라고 그냥 이렇게 그냥 외워버리는 친구들도 있어. 근데 얘는 당연히 1을 집어넣었을 때 요게 1이 되고 요게 1이 되고 요게 1이 되고 요게 1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계수의 총합은 1을 집어넣었을 때 나온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근데 여기 있는 요 문제를 가지고 생각을 해본다면, 여기 있는 얘는 어때요?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내가 만약에 궁금한 게 지금처럼 이런 게 아니라 지금처럼 a의 뭐야? 21 더하기 a의 20 더하기 a의 19 더하기 이런 식으로 봐서 a의 제로가 궁금했어요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됐어요?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 상황이 궁금했어요라고 생각을 해봐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얘를 구하려면 x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잠깐만요. 이렇게 주어져 있다면 얘는 x에다 뭘 집어넣으면 될까? 이 문제에서. 이제 얘가 궁금한 거야, 지금. 3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식을, 다시, 제일 먼저 얘랑 얘 관계. 이제 두 번째 얘볼 차례인데, 얘에다 뭘 집어넣으면 좋겠다? 생각이 너무 길어지네요. 다시 봐봐.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있었다고 쳐보자. 이거 먼저 갈게. A20에 x-2의 20제곱 더하기 A19에 x-2의 19제곱 더하기 띵띵띵 가서 A1에 x-2에다가 더하기 A0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쳐보자. 그랬을 때첫 번째, 내가 궁금한 게 뭐였냐면 A20에다가 더하기 A의 19에다가 더하기 댕댕댕댕 가가지고 A1 더하기 A0가 궁금했어요라는 이런 상황이 발견됐을 때 X에다 뭘 집어넣으면 참 좋겠어. 다시 궁금한 게 뭐라고? 얘라고 해. 얘가 궁금하다. X에다 3을 집어넣으면 딱 되잖아.
여기서 3을 집어넣어버리면은 여기 있는 응. 얘가 뭐가 되면서 1이 되면서 그대로 얘가 될 거고, 여기 있는 맞아. 얘가 1이 되면서 그대로 얘가 될 거야. 얘는 그대로 이렇게 될 거고, 얘도 그대로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x에 3을 집어넣으면 딱 이런 모양이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할수 있다는 뜻이야. 이해됩니다. 두 번째. A20 빼기 A19 더하기 A18 빼기 A17.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마이너스 A1 더하기 A0가 궁금했어. 라는 생각이라. 요런 게 주어져 있었다라는 상황이라면, X에다 뭘 집어넣으면 참 좋겠어요? 1을 집어넣으면 좋겠죠. 그리고 3번. 만약에 A20 더하기 A18 더하기 A16 더하기 댕댕댕 가서, A2 더하기 A0가 궁금했어. 짝수 번째만 궁금했어. 라고 생각한다면, 이거 두 개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서 계산할 수 있겠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안 써도 되죠. 이제, 홀수 번째 애들만 궁금했어요. 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었다면, A1로 끝나는, 얘는 두 개를 뺀 다음에, 뭐 해주면 되겠어? 2로 나눠주면 얘를 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 할수 있겠지. 됐어? 다시, 여기서 이 숫자랑 여기는 이 숫자는 뭔가 너희가 외워서 생각하는 느낌이 아니죠?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뭘 집어넣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스스로 해본 거지. 됐어? 그다음에 이런 애랑 이런 애가 궁금했을 때는, 아, 이런 결과들을 먼저 구해놓고, 두 개를 가지고 얘를 구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수 있는 거죠. 됐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지금 주어져 있는 문제에서, 선생님이 지금 이 문제에서 얘가 궁금한 게 아니라, 일단 먼저 너희들한테 뭘 말해줬냐면, 이렇게 돼 있는 얘가 궁금해요 라고 먼저 물어봤어 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궁금한 게 얘가 아니라 얘가 궁금했던 거야 라고 한다면, 여기다가는 뭘 집어넣으면 참 좋겠어. 사이는 마이너스가 있어서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하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여기 있는 얘는 플러스인데 여기 있는 얘는 마이너스잖아. 그죠? 됐어? 그러면은 여기 있는 얘네들이 전부 다 뭘로 나올 수 있다면? 마이너스로 나올 수 있다면? 얘네들이 전체가 다, 얘도 마이너스 A21이 되고, 얘도 마이너스 A20이 되고, 얘도 마이너스 A19가 되고,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마이너스로 나올 수 있다면, 거기 있는 그 마이너스에다 통째로 마이너스를 곱해버리면 얘를 구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수 있겠죠. 됐습니다. 네, 그런 생각을 스스로 하자는 거예요, 지금. 됐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를 구하고 싶으면 나는 이 식에다가 x값에다 뭘 집어넣으려고 먼저 시도를 하면 참 좋겠어요. 당연히 1을 집어넣으려고 시도를 하면 참 좋겠죠. 됐습니다. 그러면 얘를 집어넣었을 때 결과는 3에다가, 그죠? 얘는 마이너스 20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A20 이런 식으로 계속 가가지고 마이너스 A0가 될 테니, 내가 궁금했던 이 녀석을 구해주세요라고 한다면 얘는 당연히 마이너스 3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느낌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 진짜 문제로 들어와서, 여기는 얘가 궁금했어. 홀수 번째 애들만 궁금했어. 이런 상황이었어. 라고 생각한다면, 여기 있는 얘는,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내가 짝수 번째 애들, 그러니까 A0, A1, A2 해서 전부 다 더하기 형태로 이렇게 나오는 하나랑, A0 마이너스 A1 더하기 A2 마이너스 A3 더하기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A21 한거 하나랑, 이렇게 두 개를 구할 수 있다면, 이두 개를 가지고 여기는 얘를 구할 수 있는데라는 생각을 할수 있잖아.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처음 본 순간, 나는 먼저 얘를 구해봐야겠다라는 생각, 두 번째로 얘를 구해봐야겠다는 생각, 이거 두 개를 다 더해서, 다시 이걸 빼야겠네, 두 개를 빼서 얘를 구해야겠다라는 생각, 이렇게 생각을 확장해 나가면 돼요. 됐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여기는 얘를 구하고 싶어요. 그럼 x에 뭘 넣으면 참 좋겠어요? 그냥 3을 집어넣으면 참 좋겠죠. 됐습니다. 3을 집어넣으면 얘는 뭐가 돼? 3에 21제곱 플러스 2는 A21 마이너스 A20 마이너스 A 플러스 A19 이런 식으로 할 거야. 그래서 플러스 A1 마이너스 A0가 될 테니까, 내가 궁금했던 요 녀석은요,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3에 21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얘가 마이너스 3이었으니까 요거 두 개를 토대로 답을 구하면 되겠다. 이런. 아, 안 해도 돼. 그냥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더하면 얼마죠? 다 빼면. 얘에서 얘를 빼버리면 얼마야? 3에 21제곱에서 얘에서 얘를 뺀 거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거기는 걔를 2로 나눠주면 되니까 이렇게 해주면 돼.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2에 한 12제곱까지는 계산을 하고요. 3에는 한 5제곱까지 계산한다고 생각해. 나머지는 다 그냥 이런 식으로 써도 다 돼.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항등식에 대한 얘기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이제 오늘의 메인 테마로 넘어갑시다. 지금부터 집중을 진짜 잘했으면 좋겠어. 지금 봐봐야 되나? 우리 여기 그래도 다한 번씩은 배운 친구들이잖아, 그지? 성범아, 나머지 정리가 뭐예요? 아, 네, 틀려 정해져요. 자, 나머지 정리가 뭐예요? 일단 나머지 정리가 뭔지를 먼저 정확하게 아는 게 진짜 되게 중요해요. 나머지 정리는 왜 나왔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하기 전에 간단하게 이런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x의 4제곱이 있었어. 플러스 x의 3제곱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는 방식이 있었어. 여기 있는 예를 x 마이너스 1로 나는 뭐가 궁금합니다. 나머지가 궁금해요라고 말을 한다면, 얘가 궁금해요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바로서 생각을 해야 되면, 얘는 어쩔 수 없이 얘를 얘로 뭐 해야 돼요? 직접 나눠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 x의 4제곱 플러스 x의 3제곱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을 x 마이너스 1로 직접 뭐 해줍니다? 나눠줍니다. 그러면 뭐가 생기고? 몫이 생기고, 땡땡땡에서 나머지가 생기니까 이렇게 나머지를 구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죠. 그냥 주어져 있는 저 식을 이렇게 해서 써주고, 어차피 내 최종 목표는 나눗셈의 관계식을 만드는 게 최종 목표였으니 이렇게 써도 괜찮죠? 여기서 내가 지금 몫은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나는 지금 오로지 뭐만 궁금해? 나머지만 궁금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등식, 여기 있는 이 등식은 뭐예요? 항등식의 등호라고 했어요. 그죠? 식의 형태를 변형한 거. 라고 했을 때 내가 궁금한 게 오로지 여기 있는 이 녀석이었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x에다 여기다 뭘 집어넣으면 저기 있는 저 녀석을 다이렉트로 딱 구할 수 있겠어? 여기 있는 이 상황에서 내가 얘가 궁금한 거야. 그렇지. 1을 딱 집어넣으면 딱 구할 수 있겠죠. 이유는? 여기 있는 그죠? 얘는 암물 안궁이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 있는 얘는 누구도 물어보지 않았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를 뭔지 모르는 걸 괜히 구하기보다는 여기 있는 얘가 빵이 되도록 하는 그 X 값을 넣어줌으로써 여기 있는 얘를 완전히 지워버리고 여기 있는 얘만 다이렉트로 구할 수 있는 이런 아주 획기적인 방법이 하나 존재하겠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직접 나누는 게 아니야. 직접 나누는 게 아니라 나머지가 궁금하다면 여기 있는 얘에서 원래 주어져 있던 이 다항식에다가 뭘 집어넣었어? 1을 집어넣었어. 여기서 이 1의 의미는 뭐죠? 1의 의미는 얘가 빵이 되도록 하는 그 x 값이었죠. 맞아? 그래서 얘가 빵이 되도록 하는 그 x 값을 이 다항식에 집어넣었을 때 결과가 뭐가 됩니다? 나머지가 됩니다.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얘는 몇 차식이어야만, 얘가 1차식이어야만 얘가 빵이 된 x 값을 다이렉트로 구할 수 있을 뿐더러 여기 있는 이 나머지가 뭐가 될 테니까? 상수가 될 테니까 얘가 1차식 한정해서, 1차식인 거 한정해서 나머지는 개편하게 구할 수 있겠네 라고 만들어진 그 정리를 가지고 우리는 나머지 정리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얘가 1차식으로 나는 나머지를 구하고 싶어요. 다시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는 나머지만 구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직접 나눗셈을 하지 않고요.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구하는 원리를 나머지 정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항식 여기 있는 얘를 얘로 나눈 나머지를 r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fx는 x-알파 2x 플러스 r이라고 쓸수 있을 테니까 여기다가는 얘가 암물 안궁이니까 그 앞에 붙어 있는 얘가 빵이 되도록 하는 그 x 값을 집어넣어 줌으로써 어디다가 이 모든 x에다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f알파가 뭐가 된다? r이 된다. 즉 r 값은 f알파와 똑같아진다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나머지를 구할 거예요. R은 F 알파가 됩니다라는 사실을 나머지 정리라고 부르죠. 그래서 얘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 FX를 X-알파로 나눈 나머지는 F 알파이다. 요한 문장을 우리는 이제부터 나머지 정리라고 부를 거고, 얘가 나머지 정리인 이유는 당연히 알수 있을 것 같고, 언제 쓰는지도 충분히 알겠죠? 언제 쓰고 싶겠어? 그말 그대로야. 1차 식구 나는 나머지를 다이렉트로 구하고 싶을 때, 편하게 구하고 싶을 때, 우리는 나머지 정리를 씁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다. 빨리 놔두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여기는 요 녀석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fx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가 ax 더하기 b로 나는 몫이 있었고 나머지가 있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번엔 얘가 궁금한 거니까 여전히 얘가 빵이 되도록 하는 x 값을 넣을 거야 라는 느낌에서 마이너스 a분의 b를 집어넣은 거야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여기 있는 얘가 빵이 되도록 하는 그 x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어 준 결과가 나머지가 됩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주면 됐죠? 그래서 나머지 정리는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만 편하게 구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됐나요? 인수 정리는 내일 하고요. 일단 보자. 필세지 5번으로 가보세요. 자, 다항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여기는 얘를 얘로 나눈 나머지랑 얘로 나눈 나머지가 얘랑 얘입니다. A랑 B를 구해주세요. 라고 줬습니다. 그럼 봐봐. 미정계수 몇 개? 두 개. 내가 구하고 싶은 미정계수 두 개. 그럼 식을 두 개만 만들면 되는데, 우리는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여기는 얘에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1 한번 넣으면 뭐가 됩니다? 얘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B 더하기 6이 10이 됩니다라는 사실 하나와, 그죠? x에다가 이번에는 2분의 3을 집어넣어서, 얘를 집어넣어서 2분의 3이니까 8분의 27 플러스 4분의 9A, 그다음에 2분의 3B 더하기 6이 8분의 75가 됩니다라는 두 번째 사실을 이용해서 요거 두개 연립해서 A랑 B를 구할 수 있겠구나라는 느낌으로 풀면 되겠지. 여기까지는 전혀 어려울 게 없겠다.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요거 한번 해보자. 5-2번 문제. 지금 일단은 첫 번째 요 문제는 일단 나머지 정리의 핵심이 뭔것 같아, 얘들아? 두 가지가 있어. 그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나머지 정리는 얘를 얘로 나눈 나머지가 얘입니다라고 해서 쉽게 구할 수 있어요가 핵심이죠. 그러니까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내가 굳이 뭘 하지 않아도, 직접 나누거나 나눗셈의 관계식을 쓰지 않아도 여기는 얘로 편하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원래 기본적으로 얘들아, fx를 gx로 나누어라 라는 말을 한다면, 우리는 첫 번째로 fx를 gx로 직접 나누는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뭘 쓰는 거? fx라고 하는 거를 gx에다가 qx 더하기 r 형태로 이렇게 쓰는 걸 가지고 나눠라라고 하는 개념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했었잖아. 그죠? 근데 이때 요 gx가 뭐라면, 여기는 얘가 1차식인 순간이었어. 근데 여기는 얘에서 몫은 전혀 궁금하지 않아. 나는 오로지 뭐만 궁금해? 나머지만 궁금해. 라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그때 사용하라고 만들어 놓은 개념이 나머지 정리입니다. 그죠? 나머지만 궁금하다면 그냥 뭐 해주면 된다? 얘가 빵이 되도록 하는 x 값을 집어 넣어서 f 알파가 나머지예요. 이렇게 구해버리면 끝입니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주어져 있는 중에서 다항식 얘라고 했어, 얘들아. 여기 있는 얘에서,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이렇게 써가지고 얘가 x-2에다가 몫이 생길 거고 나머지가 6입니다라는 이런 정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있는 이식 자체가 뭐라고 얘들아? 항등식이라고. 그러니까 난 x에다가 뭘 집어넣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해요. 여기 있는 얘는 궁금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x에다 뭘 집어넣을 거야? 2를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거 전체가 2가 되는 거니? 아니죠. 나는 지금 이 함수에다가 2를 넣는 게 아니라 x에다 2를 넣는 거거든. 2를 집어넣었더니 4 더하기 4가 되면서, 여기다 2를 집어넣었더니 f8이 뭐가 됩니다? 6이 됩니다라는 요 사실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상황을 이거를 지금 여기 있는 예를 쓰지 않고 다이렉트로 이렇게 구할 수 있나요를 생각하는 게 나머지 정리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있는 내가 진짜 궁금했던 거는 얘를 얘로 나눈 나머지가 궁금했어요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한번 얘가 빵 되게 하는 x 값은 8이잖아, 그지? 그 x 값을 어디다가 집어넣을 거야? 여기 있는 x에다 넣을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x 자리에다 모두 다 8을 집어넣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 나머지는 결국 이 나머지는 뭐가 됩니다? 8f8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나머지 정리란 뜻이고. 여기서 분명히 f8이 6이라고 줬으니까 얘는 8 곱하기 6이 되면서 48이 답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나머지 정리를 활용하는 방법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어? 그러니까 여기 이상한 게 달라붙어 있어도 괜찮아. x에다 그냥 그거 값을 집어넣으면 끝인 거야. 이런 느낌. 됐죠? 오케이? 넘어가. 3번 봅시다. 그럼 3번은 어떤 느낌이야? 저 다항식인데 얘를 얘로 나눈 나머지랑 얘로 나눈 나머지를 더했더니 빵이 된대. 그랬을 때 얘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주세요라고 하고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얘로 나눈 나머지는 뭐야? 2 알파의 세제곱 마이너스 2 알파의 제곱 플러스 3 알파의 더하기 1이잖아. 얘가 R1이라는 거지. 그다음에 여기다가 얘로 나눈 나머지가 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알파를 넣을 거야. 마이너스 2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2 알파 제곱 마이너스 3 알파에다 플러스 1이 얘가 R2가 된다는 소리니까 이거 두 개를 더해달래. 더해달래. 그럼 얘네들 사라지고 얘네들 사라지고 마이너스 4 알파 제곱 더하기 2가 0이 된다는 뜻이니까 알파 제곱은 얼마란 소리니? 2분의 1이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됐습니다. 오케이? 근데 내가 궁금한 게 얘로 나눈 나머지가 궁금해요. 즉, x-2분의 1로 나눈 나머지가 궁금해요. 라는 뜻이니까 여기는 이 x 대신에 뭘 집어넣으면 참 좋겠다?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참 좋겠다. 답은 2분의 1을 집어넣은 게 결과 답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저왜 마이너스 2 다시 뭐라고? 8에 마이너스 2에서는 거 2는 내가 뭐 이게 왜 이래? 이거 왜 이래? 이렇게 된 거죠. 됐어? 이거 두개 더한 거니까 얘는 이렇게 되겠네요. 얘는 1이 되겠네. 그죠? 얘는 1이 되겠네. 됐습니다. 그래서 1 집어넣은 게 답이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1이 아닌가? 그래. 좋습니다. 선생님 가끔 이런 미친 짓을 할 때가 있으니까 바로 지도하시면 좋겠어. 알겠죠?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다음 필수 유형 6번으로 한번 가보자. 자, 여기서 봐봐. 잘 봐봐. 이게 나머지 정리, 그러니까 얘를 얘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주세요라고 하는 이 상황은 나머지 정리를 쓸수 있는 상황인가요, 아닌가요? 일단 요 밑줄 친 요것만 못 쓰죠. 왜? 얘는 이차식으로 나눈 거잖아. 그지? 그러면 이 사실을 봤을 때 우리는 나머지 정리를 쓰는 게 아니라 뭘 쓰는 거야? 나눗셈의 관계식을 쓰는 거야. 됐습니다. 다시 얘는 나눗셈의 관계식을 쓰는 거야. 그래서 fx라고 하는 거는 뭐로? x-1에다가 x-2에다가 암물 안궁이 있을 거고 나머지 이렇게 먼저 써주는 거야. 그런데 여기다 나머지라고 해서 무조건 rx라고 이렇게 써버리면 얘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판단하기가 쉽지 않잖아. 그런데 여긴 얘가 분명히 몇 차식이었으니까 2차식이었으니까 얘 나머지는 1차 이하가 되겠다. 그죠? 1차 이하를 세팅하는 방법은 당연히 ax 더하기 b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됐죠? 내가 현재 궁금한 거는 요 녀석이야. 즉 미정교수 몇 개만 알면 끝나? 두 개만 알면 끝나. 그럼 식이 몇개 필요했겠다? 두개 필요했겠다. 그지? 그 식을 어디서 줬나 봤더니 여기서 하나 줬고 여기서 하나 줬냐. 즉 F1이 2입니다라는 사실과 F2가 마이너스 1입니다. 라는 나머지 정리로 이렇게 정보를 준 거야. 됐죠? 그래서 여기는 이 항등식에다가 X에다가 1을 한번 집어넣어 봤더니 2는 A 더하기 B가 되고요. X에다가 2를 집어넣어 봤더니 뭐가 돼요? 마이너스 1은 2A 더하기 B가 됩니다. 를 통해서 요거 연립해서 A랑 B를 구해주면 답이 되겠구나. 이런 쉬운 문제였죠. 됐습니다. 요건 크게 어렵지 않지. 3차식부터 좀 난이도가 생기는 것 같아요. 너희는 요거 그래. 6-2번이랑 6-3번 이렇게 두개 지금 빨리 한번 해보자. 2번, 3번. 일단 2번 같은 경우는 괜찮죠. 일단 첫 번째.
여기는 궁금한 게 뭔지를 먼저 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죠? 다시 얘들아, 여기서부터 식을 써내려가는 게 아니라 여기는 얘 먼저 식을 쓰는 거야. 항상 습관을 그렇게 잡아주세요. 그래서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fx. 그다음에 여기는 얘를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4로 나눈 나머지가 궁금합니다. 나머지는 그냥 1차 이하의 식이 될 테니 얘는 ax 플러스 b라고 쓸래요.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여기는 얘를 구하고 싶어요. 그냥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a랑 b를 구하면 완성이겠다. 그죠? 그러면서 위에 있는 이거를 딱 봤더니 여기는 얘를 봤더니 fx라고 하는 거를 뭐라고 한 거야? x-3 전체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가 2x-1입니다라고 준 거고 두 번째 정보는 뭐야? f에다가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렇게 준 거야.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요세 개의 관계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일단은 여기 있는 이 식을 먼저 좀 분석을 하자면 여기 있는 얘는 여전히 암물 안궁이란 말이야. 궁금하지 않아? 여기서 핵심은 뭐겠어? A랑 B를 구해내는 일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이 녀석을 없앨 수 있는 얘가 자체로 없어지진 않겠지만 얘랑 곱해져 있는 얘가 빵이 되도록 하는 얘가 빵이 되도록 하는 X 값들을 집어넣으면 참 좋겠어라는 생각이니까 여기다 3을 집어넣고 싶어. 그러니까 3을 집어넣으면 뭐가 돼? 9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에 F3이 되죠. 얘가 지금 3, A 더하기 B가 될 거야 라는 식 하나와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를 집어넣어서 얘는 16 플러스 8 마이너스 1 F4가 4A 더하기 B가 될 거야 라는 식 하나 요거 두 개를 얻어낼 수 있다면 답을 구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 그러니까 나의 이제 관심은 F3이 얼만지 F4가 얼만지의 관심인데 F4는 지금 현재 마이너스 2라고 구해졌으니까 나는 F3만 구하러 가면 되겠구만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F3을 구하려고 봤더니 이 정보밖에 없어. 여기다가 X 대신에 3을 집어넣으면 딱 구할 수 있겠네. F3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다 삼는 거니까 5가 되겠구만. 그래서 얘가 5네요 라고 해서 이렇게 두개 연립하면 A랑 B는 구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조금만 더. 얘 같은 경우는 이두 번째 있는 요식 같은 경우는 나머지 정리를 쓰기 적합하게 돼 있잖아. 1차 식으로 나는 나머지였으니까. 그래서 선생님 바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했었죠. 그죠? 근데 이첫 번째 식 같은 경우는 분명히 2차 식으로 나는 나머지를 줬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궁금했던 3으로 나는 나머지인 F3을 다이렉트로 구할 수는 없어서 선생님이 식을 한번 쓰긴 썼는데 이식 자체가 머릿속에 그냥 들어가 있다면 얘들아. 오케이? 얘로 나는 나머지가 얘가 될 거야 라는 이 식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쓸수 있다면 어차피 얘가 빵이 되는 x값인 3을 집어넣은 결과가 f3이 될 수밖에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을 스스로 할수 있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다가 3 집어넣은 결과는 여기다 3 집어넣은 결과랑 같아집니다 라는 결론도 우린 충분히 얻을 수 있을 테니까 여기는 이 식도 생략할 수 있다면 생략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알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연습할 때는 이렇게 계속 연습을 해보고 자연스럽게 너희가 스스로 생략이 된다면 굳이 쓰지 않아도 좋을 식입니다. 알겠죠? 근데 서술형이면 써줘야 돼. 됐죠?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3번. 이제 3번이 좀 문제였던 것 같은데. 뭐예요? 답은 뒤에 답 보면 나와 있어요. 선생님은 답을 그렇게 중요시 하진 않아요. 알겠죠? 흐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봅시다. 3번 가보자. 3번도 봐봐. 얘들아, 뭐라고? 궁금한 게 뭐라고? 얘가 궁금하다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야. 잘 봐봐. 내가 하나의 조건이 있었어. 여기서부터 뭔가를 시작해. 근데, 궁금한 게 얘야. 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면, 얘에서 파생되는 길들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한네 가지 정도 있고, 각각에서 파생되는 길들이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있었어. 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여기서부터 미로를 찾아가려면은 어디로 갈지에 대한 방향 감각 자체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식을 막 쓸데없이 이렇게도 변형해보고 저렇게도 변형해보고 막 이렇게 할 거란 말이야. 그런데 제일 먼저 궁금한 게 뭔지를 알고 있다면 적어도 이런 방향으로는 가지 않겠지. 맞아요? 다이렉트로 이렇게 딱 찾아가는 방법이 바로 보이면 더 좋겠지만 적어도 이런 방법은 선택하지 않을 거야. 라는 이점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자꾸만 뒤에 있는 가장 궁금한 게 뭔지를 먼저 보고 시작해라 라고 강조를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봐봐. 얘가 궁금했으니까 나는 뭘쓸 거야? fx라고 하는 게 이것도 인수분해 해놓자. 그냥 x 더하기 2에다가 x 더하기 4예요. 이렇게 먼저 써놓자. 그리고 뭔지 몰라. 얘는 ax 더하기 b라고 할 거고
여전히 나는 뭐가 궁금해? 지금 A랑 B가 궁금해.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야. 그럼 이제 봐봐. 여기서부터 시작해 보는 거야. 얘를 내가 구하려면 내가 알아야 되는 게 있잖아, 얘들아. 얘를 구하려면 내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 어차피 얘는 안물안궁이니까 신경 쓰지 않고 싶어. 그러려면 나는 X에다 뭘 넣고 싶어? 마이너스 2를 넣고 싶어. X에다 뭘 넣고 싶어? 마이너스 4를 넣고 싶단 말이야. 그렇다면 여기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은 F-2는 이거 다 빵될 테니까 마이너스 2A 더하기 B라는 식이 될 거고 F-4는 마이너스 4A 플러스 B라는 식이 될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의 핵심은 뭐라는 소리야? 여기 있는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값을 구할 수만 있다면 내가 원하는 A랑 B는 충분히 내가 구해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수 있겠죠. 됐습니다. 그 관점에서 주어져 있는 정보를 뭐 하는 거야? 관찰을 하는 거예요. 됐습니다. 여기까지 해놓고 궁금한 게 뭐야? 내가 원하는 건 얘랑 얘가 궁금했던 거야. 나는 이 관점에서 주어져 있는 식을 관찰해 보는 거야. F0을 줬어, 쓸데없이. 그죠? 난 지금 알아야 되는 게 F-2랑 F4인데, 마이너스4인데, 여기는 F0을 줬단 말이야. 근데 이 녀석과 얘의 관계를 또 봤더니, X에다 내가 0을 집어넣어 버리면, 0을 집어넣어 버리면, 0을 집어넣어 버리면, F0이랑 F-2랑 같아요라는 식을 얻을 수 있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가 궁금한 게이 녀석이었고, 주어진 게이 녀석이었으니까, 얘네들의 연결고리를 여기서 만들어주고 있구만, 이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는 거죠. 됐습니다. 그래야 문제가 심플하게 보이고 편안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0을 집어넣어봐. 여기다가 0을 집어넣으면 뭐? F-2가 F0이니까. F0이 1이니까 이 녀석은 1이구만. 이라는 식을 생각할 수 있고. 그럼 이제 두 번째로 궁금한 게 F-4였으니까 이제는 뭘 하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강해? X에다 뭘 넣어볼래? 그렇지. 마이너스 2를 넣어볼래. 그러면은 F-2가 되고, 이게 백이었나요? 백이 4가 되니까. 여기는 얘가 1이었잖아. 그러면 여기는 이 경우가 마이너스 3이겠네? 얘는 마이너스 3이겠네라는 결론을 가지고 A랑 B를 편안하게 구할 수 있겠네.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이게 얘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 궁금한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그 방향으로서 다이렉트로 다이렉트로 갈수 있는 되게 좋은 녀석. 그죠? 여기다가 갑자기 0을 집어넣을래라는 생각을 할수 없잖아. 이거랑 이걸 보면서. 그지? 그다음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을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죠. 궁금한 게 얘네였으니까 할수 있었던 거. 됐습니다. 그럼 만약에 궁금한 게 F2가 궁금했어, 얘들아. F2가 궁금했어. 그럼 여기다 처음에 뭐 넣고 싶어? 누가 봐도 2를 넣고 싶죠. 맞아요? 2를 집어넣으면 얘가 빵이 되고 얘가 2가 되니까 F2를 구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됩니다? 그런 느낌으로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오케이? 좋아요. 넘어가고 7번으로 가봅시다. 자, 이 7번 문제부터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그 나노쌤이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라고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잘 봐봐. 식의 흐름을, 그러니까 식의 그 구조를 정확하게 생각해 봐. 자, 일단은 제일 먼저 뭘 보라고 얘들아? 궁금한 여기는 얘를 볼 거예요. 됐습니다. 그럼 봐봐. fx는요, x제곱 더하기 2에다가 x 더하기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궁금하군요. 여기는 몇 차식입니까? 3차식입니다. 나머지는 2차 이하가 되겠군요. 그래서 여기는 얘를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놓을 거예요. 미정계수는 3개가 있구만. 이 3개를 구해줘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를 또 봤더니, 여기는 얘를 얘로 나눈 나머지가 얘라고 했고, 얘로 나눈 나머지가 3이라고 했어. 이렇게 두 개의 정보를 줬단 말이야. 됐죠? 오케이? 그럼 일단 이 정보는, 요 정보는 뭘로 환산이 돼? 마이너스 1 넣었을 때3 나와요로 환산이 되죠. 됐어? 근데 여기는 얘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뭘 해줘야 돼? 원래는 fx를 x제곱 더하기 2로 나눈 나머지가 2x-1입니다라고 이렇게 써주는 게 맞아. 됐어? 그럼 이제 얘랑 얘랑 얘의 관계를 통해서 나는 A랑 B랑 C를 다 구하고 싶어. 이런 상황이 될 거다. 이제부터 관찰을 해보는 거야. 됐습니다. 자, 미정계수가 3개나 있어요. 그럼 분명히 나한테 정보를 3개를 줘야 되는데 정보를 몇 개밖에 안준 거야? 2개밖에 안준 거야.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항상 어려움을 겪어요.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돼. 그럼 잘 봐.
얘는 그래봐야 어차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식이 하나 나오는 거니까 여기는 얘는 문자 하나 정도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됐어? 얘는 문자 하나를 담당하고 있어. 그럼 여기는 이 녀석이 문자를 몇개 담당해야 돼? 두 개를 담당해야 돼. 됐어? 그럼 얘를 가지고 문자를 두개 담당할 수 있게 여기는 이 식을 한번 쪼개볼게요. 됐어? 이 식을 분석을 한번 해볼게. 자, 봐봐. fx를 얘로 나눈 나머지가 얘라고 했잖아. 근데 내가 처음 쓴 식은 이 식이었잖아. 이 식에서 얘를 x제곱 더하기 2로 나눈 나머지가 얘라는 정보를 이용한다면 여기 있는 2만큼은 어차피 여기는 얘를 가지고 있었고. 됐어? 그 다음에 2만큼은 어때? 2차 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녀석이 어찌됐든 x제곱 더하기 2라는 거를 가지고 있었고, 몫이 생겼을 것이며, 나머지가 2x-1일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다시, 잘 봐봐. 여기 있는 fx를, fx는 내가 최초로 쓴 식에 의하면 얘죠. 그지? 얘를 x제곱 더하기 2로 나눈 나머지가 2x-1이라고 했어. 됐어? 그러면 내가 궁극적으로 만들고 싶은 모양은 x제곱 더하기 2로 최대한 묶어봤을 때 남는 게 뭐만 있었으면 좋겠어? 2x-1만 있었으면 좋겠지. 이해돼요? 이 식을 이런 식으로 바꾸고 싶다. 아니,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수 있잖아. 요거 이해되니? 그럼 봐봐. 여기 있는 얘는요. 요걸 내가 크게 이거 한 덩어리랑 이거 한 덩어리 두 개로 쪼개서 생각을 한다면 여기 있는 요 녀석 한 덩어리는 어차피 x제곱 더하기 2를 인수로 가지고 있으니까 이만큼이 이쪽으로 쏙 들어가서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있는 요 녀석. 여기 있는 요 녀석도 여전히 x제곱 더하기 2로 더 나눠줄 수 있었을 거고 그 나머지가 결국은 2x-1이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를 내가 x제곱 더하기 2로 나눠버리면 몫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머지는 얘가 될게 분명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해돼? 됐어? 안된 사람 손. 이게 되게 어려운 주제야. 이거를 이해 못해가지고 못 넘어가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다시. 다 이해됐어? 넘어가 괜찮?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봐봐. 얘가 얘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지. 얘는 얘일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러면 얘 2차 식이고 여기는 얘 2차 식인데 여기는 얘 2차 식이니까 여기는 얘 상수항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럼 그 상수항은 얘 최고창이랑 같아야 되니까 얘는 A가 될 수밖에 없겠지. 결과적으로 주어져 있는 식을 다시 한번 잘 분석해봐. 그러니까 여기는 이 문장이 나한테 전달해주고 있는 메시지는요. 여기는 fx를, 여기는 이 fx를 뭘로 나눴을 때? x제곱 더하기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얘라고 한 건데 여기는 얘는 이 인수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여기는 이 녀석을 x제곱 더하기 2로 나누었을 때의 몫은 상수항인 a가 될 거고 그 나머지가 2x-1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전달해주고 있어요. 됩니다. 그러면 봐봐. 이 식이 이렇게 변신했지. 이 식이 이렇게 변형됐죠. 이 식이 이렇게 변형된 걸 봤더니 미정계에서 몇개 남았어? 한개 남았죠. 됐나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로 마무리만 해주면 되겠구나. A 값만 구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여기 있는 이 정보를 가지고 미정에서 두 개를 한 방에 털어버린 느낌이야. 됐습니다. 요 흐름을 잘 기억해. 요거는, 강의를 꼭 다시 돌려보더라도 무조건 다 이해하고 가야 됩니다. 알겠죠? 이거보다 훨씬 어려운 문제 많이 나올 수 있어. 알겠지? 다시. 그래서 결론.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3이 된다고 했어. 여기 마이너스 1 집어넣어봐요. 어차피 0이 될 테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은 3a,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이니까 a 값은 2가 되겠네요. 그죠? 여기는 2가 되겠네요. 그래서 얘를 전개해준 2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이 내가 원하는 나머지가 됩니다. 라고 마무리할 수 있어요. 됩니다. 다시 요 흐름을 너희가 지금 스스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요거 된거 이건 연습할 시간 좀 많이 줄게. 여기 1번, 2번, 3번이 없네. 2번까지 빠르게 한번 풀어보고 넘어갑시다. 자, 봅시다. 1번.
여기는 예로 나눈 나머지는 예라고 했고, 예로 나눈 나머지는 1이래. 일단 예를 예로 나눈 나머지가 궁금하니까 일단은 x, fx를 x제곱 더하기 1에, x-2에, 몫이 qx 뭔지 몰라. 나머지는 1차, 2차, 2차 이하의 식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까지 됐죠? 그랬을 때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요 녀석을 예로 나눈 나머지가 예라고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 x제곱 더하기 1이 그대로 있네요. 괜찮을 것 같고요. 여기는 요 녀석만 뭘로? x제곱 더하기 1로 나누어 봤더니 몫이 생길 거고 그 몫은 a일 수밖에 없어. 나머지는 몇이라고 줬어? x 더하기 4라고 줬어. 얘는 이식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게. 이게 되게 어렵죠. 그치? 이게 자연스럽게 된다면 이제는 잘 봐봐. 선생님은 이 문제를 풀때 어떤 느낌으로 푸냐면, 여기는 예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달랬어. 근데 예로 나눈 나머지가 예래요 라고 한 거니까, 아 그러면 여기는 얘는 a배 x제곱 더하기 1 더하기 x 더하기 4일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그냥 다이렉트로 써요. 이유는 너무 뻔하잖아. 그러니까 이 fx를 예로 나눈 나머지는 예일 수밖에 없는데 앞에 있는 예로 나눈 나머지가 몫이 이만큼이었고 나머지가 아까 그거였잖아. 근데 여기는 얘를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는 이 2차식도 여전히 예로 나눈 몫과 나머지로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잖아. 그리고 그 나머지가 2x 플러스 4였으니까 그냥 다이렉트로 이렇게 써버려도 괜찮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얘는 사실상 한 줄. 다음에 여기다가 2를 집어넣은 결과 1이라고 했으니까 F에다가 2를 넣어요. X에다가. 그럼 얘 빵이 되면서 2를 넣은 거니까 5A 더하기 뭐가 돼? 6이 될 텐데 얘가 1이라는 소리니까 A 값은 마이너스 1이겠구만.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원했던 그 나머지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플러스 3이 됩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라는 뜻이 되는 거고. 그치? 이 흐름을 자연스럽게 가져갈 수 있게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알지? 이게 지금 연습이 안 되잖아? 그러면 다음에는 더안 되고, 다음엔 더안 돼. 계속 안될 거야. 알겠지? 지금 안 되면은 당장 오늘이라도 무조건 연습해서 자기 걸로 무조건 만들고,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어. 알겠지? 다음. 이번엔 잠깐 시간 다시 줄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같이 해보자. 자. 우리가 이제 다항식을 봤을 때 식을 변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를 그냥 단순하게 변형하는 게 아니라 뭔가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 형태로 변형한다. 이게 나눗셈의 관계식이고 나눗셈의 관계식의 형태 자체를 우리가 정확하게 생각해 줄수 없으면 우린 나누기를 왼쪽 자리만 하고 있는 거야. 알겠죠? 다시 봐봐. 일단 제일 먼저 궁금한 걸 먼저 떠올려 봐야 되나. 궁금한 거는 fx를 x 더하기 1 전체 제곱 x-1로 나눈 나머지가 궁금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럼 우리가 앞에 있는 두 문제를 풀어봤을 때 여기 있는 예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물로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었죠. 오케이? 다시 여기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물로 알아야 되는 거. 그러니까 여기 있는 예를 딱본 순간 아 얘가 궁금하구나라는 상황을 생각하는 순간 결과적으로 나는 x 더하기 1 전체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와 x-1로 나눈 나머지, 요렇게 두 개의 준비물이 체크가 된다면, 준비가 된다면, 이걸 토대로 나는 얘를 구할 수 있었어. 라는 생각을 우리는 여태까지 해왔단 말이야. 여기까지 되죠? 그럼 나는, 얘를 보는 순간 관심사가 얘와 얘로 가야 되는 거야.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위에 있는 상황을 다시 한번 봤더니, 이 위에 있는 상황 뭐라고 줬어? fx를 예로 나눈 나머지가 예래요. 되게 뜬금없는 애를 줘버렸고, fx를 예로 나눈 나머지는 예랍니다라는 또 다시 뜬금없는 조건들을 줘버렸어요. 그죠? 그럼 첫 번째, 일단은 여기는 요 녀석은 구하기가 쉬울 것 같아. x-1과 관련된 식은 얘니 얘니 당연히 얘죠.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얘를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해 봤을 때 fx는 x-1제곱 x-2에다가 어쩌고 저쩌고에다가 얘가 x제곱 더하기 3x가 될 거야 라는 요 생각은 지금 머릿속으로 가능한 생각이고 내가 지금 궁금했던 여기는 요 녀석으로 나눈 나머지는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여기다가도 마찬가지로 1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여기는 얘는 4가 될 수밖에 없었어 라는 생각은 우리 머릿속으로 충분히 생각이 가능해요. 여기까지 괜찮니? 됐어? 이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요거야, 요거. 여기는 얘가 궁금해. 얘로 나눈 나머지를 난 알아야 문제를 풀수 있을 텐데
저 주어져 있는 정보가 fx라고 하는 거를 x 더하기 1 전체 제곱에 x 더하기 3으로 나는 나머지를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라고 줬단 말이야. 나는 이 주어져 있는 이 식을 어떻게든 변형해서 뭘 만들고 싶은 거니? fx를 x 더하기 1 전체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를 만들고 싶었던 거야. 얘를 알아야만 문제를 풀수 있거든. 됐습니다. 여기까지 괜찮? 됐어?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서 이만큼은 그대로 여기다가 쏙 집어넣어서 x 더하기 3에 이렇게 만들어 줄 거고, 여기 있는 요만큼은 변형을 해서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로 변형을 해서, 여긴 얘가 x 더하기 1 전체 제곱이니까 이만큼은 얘로 묶어서 여기다가 1로 집어넣어 줄 거고, 여기 있는 얘가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로 집어넣어 줄 거야. 이제는 이해되죠? 됐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로 나눈 나머지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였단 소리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됐습니다. 그러면 준비물들이 이제 완성이 됐잖아. 여기 있는 얘를 풀기 위한 준비물, 얘랑 얘가 완성이 됐어. 그러면 얘로 나눈 나머지가 얘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이 식은 a배 x 더하기 1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고. 됐습니다. 여기 있는 얘에다가 1을 집어넣은 결과가 4라고 했으니까 마무리로 F1은 이거 빵 되면서 얘는 4a 마이너스 8이 되면서 얘가 4라고 했으니 a 값은 3일 수밖에 없었겠구만. 얘가 3이구나 해서 여기 있는 얘가 내가 구하는 Rx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기서 아까 여기가 A였잖아. 여기다 1 넣으면은 4A가 되고, 됐죠? 자, 그럼 여기가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Rx가 이렇게 된 거니까 R3이 궁금하대. 여기다 3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지? 3 집어넣으면은 4의 제곱 16, 48인가요? 48 마이너스 16인가요? 얘는 32가 답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어렵죠? 그러니까 이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식 자체의 구조를 내가 몇 번이나 변형을 하고 있잖아. 그 변형하는 느낌들을 자연스럽게 잡아간 친구들은 내 맘대로 변형할 수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형태, 그러니까 구조를 막 바꾸는 거예요. 내 맘대로 막 구조를 바꿔가면서 얘가 궁금한 거니까 이런 애들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 그다음에 이런 애들을 줬으니까 얘를 이렇게 정보를 가공해서 얘로 나온 나머지가 얘예요라는 정보를 내가 스스로 얻어내고,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얘를 구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 생각 자체를 스스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고등수학은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요리로 따지면 요즘에 그 밀키트 되게 잘 나오잖아. 그지? 그냥 이렇게 부어가지고 그냥 조리만 하면 되는 거. 그게 중등수학이라면 고등수학은 진짜 요리예요. 내가 재료부터 하나씩 다 찾아서 하나씩 하나씩 다 다듬어야 되고, 막 양념장도 내가 만들어야 되고, 그걸 가지고 요리를 해야 되고, 이런 느낌. 친절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의 흐름들을 정확하게 잘 잡아줄 수 있어야만 여기 있는 이 흐름들을 읽어내면서 편안하게 문제를 풀수 있다는 소리. 이해됐죠? 오케이? 그래서 고등수학이 되게 어려운 것 같아. 근데 반대로 말하면 요리를 할수 있는 사람한테 밀키트를 줘도 당연히 잘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더 맛있게 변형도 할수 있을 거고, 그렇지? 그냥 어떤 재료들을 주면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제대로 된 수학을 하자.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너희의 생각으로 스스로 바꿔가면서 생각을 하자. 필요한 게 뭐구나? 그럼 준비물이 이거니까 이걸로 이렇게 가공하면 되겠구나 라는 그런 흐름들을 스스로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걸 못하면 고등수학에서 계속 무너지고 계속 힘들 거고, 그게 잘 되면 고등수학이 너무 재밌고 편할 거예요. 여기지? 좋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요 8번부터 할 건데, 8번은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갈 거야. 다음 시간에 메인 테마는 인수정리입니다. 오케이, 고생했어요.